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를 잘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 네 가지 방법, 스파르타,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비브라토 잘하려면요.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? 요 넥만 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. 비브라토 파장, 와와와와. 내가 비브라토 연습할 때 넥만 갖고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. 이게 어떤 비법이에요. 비브라토를 잘하기 위해서 넥 연습만큼 쉬운 게 없어요. 그래서 넥만 가지고 연습을 하셔라. 어떻게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넥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우리가 우와우와 하면 어떻게 돼? 파장이 생기죠? 이 파장을 규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천천히 그 파장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우와우와 이 모양이 규칙적이고 똑같아야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은 우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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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그 파장 연습, 파장을 규칙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비브라토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. 굉장히 잘하게 실력 팍팍 늘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, 호흡을 늘리는 연습에 몰두하셔야 돼요.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요, 입으로 그냥 막 씹어만 주는 게 비브라토가 아니기 때문에요, 굉장히 많은 호흡이 들어갑니다. 굉장히 많이 호흡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호흡이 생각보다 부족해. 그러니까 내가 비브라토를 잘하려면 계속 호흡 늘리는 연습, 계속 호흡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네, 비브라토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? 아랫입술에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지금 부는 것보다 빼야 돼요. 그냥 생각을 하세요. 아, 나 지금 입에 힘 주고 있구나. 더 힘 빼야지. 네, 나 지금 이 정도면 뺀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. 더 빼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연습을 해봐야지 하면 비브라토를 잘할 수 있습니다. 왜냐? 이런 네 가지가요, 나중에 내가 비브라토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많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를 잘하기 위해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비브라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이 강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좀 꼭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